평화로운 가을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일찌감치 침대에 누웠던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씨, 뭐야? 아, 정말 미치겠네. 이게.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윗집에서 뭘 하는지 아까부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층간소음인가 보다. 아이씨! 왜 저래 진짜. 아, 올라가야 되나? 관리사무소에다 말할까? 남자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윗집엔 지금 40대 부부와 아들 둘이 살았는데 남자애들 둘을 키우는데도 꽤나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대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치. 예, 하고 오늘만 참아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집을 나서던 이 남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웬 경찰이 이렇게. 아파트에 경찰들이 쫙 깔렸어요. 아, 나 벌써 불안해. 아이고, 말도 마요. 일 났어. 첫 짝지 그 애기들이랑 엄마가 죽었대. 아이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어젯밤 쿵쿵 소리를 내던 그 윗집. 15살밖에 되지 않은 두 아들도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세모자가 다 사망했군요.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 다 날카로운 흉기에 목을 여러 번 찔린 게 확인됐어요.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으로 가볼게요. 119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칼에 찔린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신고 전화를 한 건 이 집에 살던 남편이자 애들 아빠였어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피범벅으로 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 앞에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바로 맨발의 핏자국. 아마도 이 새 모자를 살해한 범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남긴 발자국이겠죠. 발견 당시 정황에 대해 남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녁 8시쯤 집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12시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말 그대로 피바다였어요. 어머. 핸드폰으로 신고하면서 아내하고 첫째하고 둘째를 확인했는데 도대체 누가? 왜? 진짜 모르겠어요. 뭐지? 잠깐 PC방 갔다 온 거잖아요. 그쵸. 오래 그 사건 현장을 비운 게 아닌데. 의아하죠. 남편의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모두 이 CCTV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러면 남편이 다 죽이고 나간 건 아니겠죠? 아, 그건 아니에요. 이 아내가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가 남편이 집에서 나가고 10분쯤 지나서예요. 아~ 그럼 남편은 일단은 범인이 아니라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건 다음 날 범인이 잡혔어요. 오. 확인해 볼까요? 집에 와보니 아내와 두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이런 신고를 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가족인데 왜 그러신 건가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어머.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 죄송하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실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너무도 명확한 증거가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어? 핸드폰? 네. 와.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그날 잔인하게 살해된 중학생 큰아들이에요. 여기에 녹음 파일이 32개 저장돼 있었는데 네.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날 녹음된 파일도 있습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물러났던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러면 살해되던 그 순간에도 녹음이 됐었던 거예요? 네. 아. 사건 다음 날 경찰이 핸드폰을 발견하고 이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자, 아까 남편이 집에서 나간 게 몇 시라고 했죠? 저녁 7시 50분. 그러고 나서 10분 뒤 집에서 녹음된 상황입니다. 아. 자. 어, 이거 뭐야? 네. 뭐야? 들어보시죠. 자, 일단 지금 상황이 뭡니까? 남편이? 집에 귀가를 한 상황. 그렇죠. 7시 50분에 집에서 나온 남편은 CCTV가 있는 1층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거기까진 팩트인데 그 직후 아파트 계단에 있는 1층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집으로 다시 올라간 거죠. 계단과 집으로 들어가는 문 앞엔 CCTV가 없었거든요. 아, 일부러 알리바이를 따로 만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가족들 다 죽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야. 더 들어보시죠. 어우. 여보, 나 방금 아파트 층에서 꽃놀이실 가방 봤는데 거기에 돈이 잔뜩 들어있더라. 그게 무슨 일이야? 아,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 알았어, 갔다 올게. 그 사이에 죽인 거야? 엄마 나 내보내고? 아, 진짜 돈가방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얘기를 더 들어보시죠. 아, 진짜.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남편은 베란다로 가서 공구함에 있던 고무망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거실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큰 아들 뒤로 다가가서 망치를 휘두른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요. 나 죽는 거죠? 그리고는 또 혼자서 그렇지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망치를 휘둘려요. 무려 10분 동안. 그러고 있는 사이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어요. 어머. 문을 열자마자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아내는 어떡해.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내도 망치를 맞고 쓰러진 거죠. 아, 진짜 웬일이야. 이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우리 아들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힘겹게 뻗은 엄마의 손조차 아이에게 닿지 못했어요. 어머. 그런데 이 집엔
또 한 사람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아직 욕실에 있었잖아요.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상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안에서 떨고 있었을 아들에게 아빠가 다가갑니다. 나와봐, 선생아. 어떡해. 어서. 이거 너무 공포다. 어떡해. 너무 무서워. 빨리 나와.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들을 향해서도 그는 고무망치를 쉴 새 없이 휘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짜증을 내던 남편은 주방으로 가서 칼을 뽑아들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디오스. 잘 가. 이 범죄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보면 쎄한 지점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신고한 파일에서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칼에 찔린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그 신고할 때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제 남편이 범인이 아니고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데 집에 와서 이걸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 가족이 사망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맞네. 근데 이제 그걸 보자마자 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처음 이제 쎄한 포인트였고. 네. 아까 그 집 그 문 밖에 이제 피에 찍힌 발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잡히지 않도록, 증거가 남지 않도록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밖에 굳이 저렇게 피 묻은 발자국을 남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의 소행인 거를 더 보이게 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계산된 범죄라는 사인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네. 1층에 그래서 돈 가방은 있었어요? 아내를 내보내려고 했던 거겠죠. 원래 애들만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죽이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이기 위해서. 네. 아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CCTV에 이제 찍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가방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3명이니까. 네. 피해자를 분리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돈가방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계획적인데 처음에 범행 도구로 고무망치를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절만 시키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떨어뜨려서 자살로 위장을. 오야 씨.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집안 곳곳에 흔적이 많이 남은 거죠. 네. 저렇게 둔기를 사람 머리에 이제 휘두르면 비산혈흔이라고 하죠. 혈흔이 이제 사방에 튀면서 본인이 생각도 못한 곳에 이게 남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2판, 4판 결국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아니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섭다. 엑소시스트보다 더 무섭다. 현실이 더. 와. 교수님 이 정도면은 정말 사이코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이제 당연히 검사를 해봤겠죠. 근데 보통 PCR이라는 도구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3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속하는 거고 거기다가 IQ가 125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건데. 또 이제 사고 장애라든지 현실 검증력의 문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나왔어요. 네네네.
어떤 불화로 그러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간의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그때 어떤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우라가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더 많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 8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왔대요. 마지막 기억이 차 안에서 부인과 다투는 거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무려 8년의 세월이 지나 있더라 이런 얘긴데 본인 입장의 어떤 설명이나 정당화나 이런 거를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로 보여요 지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고 기를 썼대요. 집안의 서류나 다이어리 같은 걸 뒤져보면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아내와 자식들이 날 ATM 취급했었네. 이것들이 감히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다가 빵! 커져서 가족을 다 죽였다는 게 남편의 진술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분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이게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네요. 그러면서 남자는 더 믿기 힘든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님께 직접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유치장 가는 경찰차 안에서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자기 안에 인격이 있다는 거를. 자기는 다중 인격이고 그 인격 중에 뭐 나쁜 인격이 있어서 자기한테 뭐 자꾸 뭐 나쁜 일을 하게 시킨다. 기억을 잃은 그 8년 동안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인격까지 생겨서 내 안에 총 3개의 인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심지어 이 인격마다 이름도 따로 있대요. 원래 본인의 인격, 그러니까 본캐는 명. 기억을 잃은 8년 동안 나타난 인격은 소심이.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인격의 이름은 쩐. 가장 두드러진 인격은 그 쩐이라는 인격인데 얘가 가장 이제 돈을 밝히고 살인 같은 거에 무감하고 좀 잔인한 그런 성격이라고 했고요. 경찰서 가는 차 안에서도 이제 자꾸 막 빨리 도망치자 아니면 여기 수사관을 인질로 잡자 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고 안 맞고는 떠나서 일단 다중인격이라는 것 자체는 있는 거죠? 네.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정식 진단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 그 다중인격이 인정이 돼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빌리 밀리건이랑 굉장히 좀 유명한 케이스거든요.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 해리성 정체감 때문에 다중인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저 주장을.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다중인격 때문에 무죄 판결난 경우가 있었나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고. 근데 아까 남편이 아들이 녹음하는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혼자서 막 자문자답을 하고 본인이 막 아들이 된 것처럼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 다중인격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뭔가 좀 석연치 않죠. 그 부분이.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심리 생리 검사에선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인격들끼리 대화도 합니까? 당연하죠.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주 들어요. 그러면 명과 전의 목소리는 어떻게 달라요? 완벽히 똑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인격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들은 게 분명합니까? 네. 뭔가 대화가 좀 석연찮죠? 그쵸.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제 거짓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하고요. 애초에 그 다중 인격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이제 서로 인격이 서로를 이제 몰라야 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기적인 설정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진짜 다중 인격이라면 그 서로 다른 인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적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인격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게 해리 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한 해리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기억도 분리되고 정체성도 분리되고 의식도 분리되고. 그래서 이 인격일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를 다른 인격일 때 잘 기억을 못하는 이런 기억의 비연속성 이런 게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서로 다른 인격이 뭐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기억하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았던 거죠. 거짓말이네요. 근데 이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 자체가 논란이 많아서 아 이렇게 서로 기억을 못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 사실 서로 어느 정도 의식할 수도 있고 인격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갈등도 빈다 이런 주장도 있어. 아 심리라는 게 참 어렵다. 이 남편도 살인을 한 건 내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본캐일 때 했다라고. 다만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세 개의 인격이 있다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대요. 근데 내가 살인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자기적인 설정들을 꾸며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중인격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저런 말은 범죄자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겹도록 들었는데 뭐 내 안에 악마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뭐 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피해자들 때문에 나의 어떤 나쁜 점이 튀어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형태의 얘기인 거죠.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전가가 될 수 없는데. 물론 그게 사실이라도 살인의 이유가 될 순 없죠. 이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TM 기계는 무슨 애들 아빠는 집에만 있었어요. 일하랴 애들 챙기랴 바빴던 건 죽은 애 엄마였지. 이 집안의 실질적 가장은 남편이 아니라 숨진 아내였어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무급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범행 두 달 전엔 아예 실직한 상태였거든요. 굉장한 열등의식이 밑바탕에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무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피해, 이런 망상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큰아들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이 여러 개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아빠 목소리였어요. 이 아빠가 들어오면 아이가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던 거죠.
그렇게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빠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긴장과 공포를 오랫동안 느껴왔고 그에 대한 이제 방편 중에 하나로 이런 녹음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전부터 공포나 위협 이런 걸 너무 오래 느껴왔을 것 같아요. 사건 발생 3주 전에 아들의 핸드폰엔 이런 내용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왜 내 슬리퍼를 허락도 없이 신고 가? 내가 X한테 뭘 못해서. 야, 나와봐! 야!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너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저렇게 폭력성이 발현되는 걸 보면은 남편이 예전부터 되게 좀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에 예민하고 좀 취약한 이런 특성을 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보여왔지 않았나. 교수님 분석대로 과거 남편에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시절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기숙사 선배가 남편의 책상을 망가뜨린 데서 시작됐더라고요. 감히 내 공간을 파괴해? 하더니 눈이 돌아서 강목을 들고 선배를 폭행했대요. 그리고는 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와. 여기 깔려있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기저에는 사실은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평가절하 하기 때문에 남들도 이런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선배를 강목으로 폭행한 후에 스스로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면을 다 보여주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큰 아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문 앞에서 녹음기를 켜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기 무섭다. 들어가면 무시하거나 넌 뭐야? 죽지는 않겠지. 집이 그냥 지옥이었겠네.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집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꼈으니. 언제부턴가 아빠와 한 공간에 있게 될 때면 버릇처럼 녹음 버튼을 눌렀던 아들. 아, 너무 끔찍하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남자는 그 흔한 반성문 한번 안 냈대요. 우와. 뭐 다중인격이니 뭐니 그런 궤변만 열심히 늘어놓았지만 그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는 지금도 무기수로 수감 중입니다.